인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양 인양 작업을 할 건데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걷히네요. 어머나 적재 화물이 흘러내려왔어요. 혹시 침몰선이 에르다 얘를 그 감시 요원으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기 부관 담당 변경을 누르고 감시로 해놨고 부관 선장을 감시로 해뒀고요. 그리고 이 부관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된 상태고, 그리고 일지 누르고 그 일지 누르고 침몰선 누르면 이 대략적인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X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X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르다 부관 같은 경우에 말을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네.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바로 앞에 있다, 앞에 있을 것 같다, 밑에 있을 것 같다, 왜 말을 안 하냐고, 말을 안 하냐고. 야, 이거 인양이 잘 되는 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엄청나게 안 됩니다. 제가 이 지도 인양 작업만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혹시나 뭐 이게 좀 제가 찾아놓은 바로는 좀 인양에 관련된 또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좀 스킬이 다른 게 생기고 좀 찾는 게 수월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레벨이 올라야 되니까.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짐 인양이랑 예양을 조금 2레벨을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그 인벤에서 그 예양을 2레벨로 올리면은 그 뭐더라? 네. 명칭이 그 대학에서 해난사라고 전공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하고 있고요. 이 해남사 전공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좀 난해합니다. 이게 인양하는 게. 그래서 좀 투덜투덜 되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거고요. 좀 좋은 팁들이 있으면은 좀 많이 댓글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 온라인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막히는 부분도 많아서 길도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이 인양 작업도 좀 되게 난해한 것 중에 좀 하나예요. 일지 침몰선에 이게 위치가 X 표시가 계속 바뀌어요. 아까 이쪽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가고, 네. 뭐 침몰선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인가? 근방에.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양 버튼을 누르는데 발견이 돼야 되는데요. 발견이 안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제가 79일차 예. 아드리아 해에 떠 있는 일자가 이게 토탈에서 79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얘기죠.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대항해 시대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달이 왜 이게 위로 가나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달이 위로가 떠 있어야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상식적으로. 부관이 항상 같은 말 합니다. 지도라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지? 이 근방에 가라앉아 있나?
야, 이게 이렇게 떠 있으니까 측량수 길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스킬 레벨을 올려라는 이 대항해 시대 온라인의 그런 생각들입니다. 야, 이거 인양 작업이 왜 이렇게 힘든가? 봐요. 이거 위치 바뀌었죠, 맞죠? 아까 이 구석에 있다가 또 X자가 일로 왔어요, 일로. 뭐 희미하지만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 X자 표시. 이 한 방에 가서 저기서 뭐, 인양을 여러 번 누르지 말고 한 방에 저쪽에 가서 이 인양 스킬을 써라.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여기에는 침몰해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근방인데, 맞죠? 아까 계속 이 근방에 있잖아요. 아까는 이 근방에서 그 뭐 적재물이 떠내려왔다 이러고 또 없다 하고. 어? 야, 이거 참 씁새끼다. 예. 욕을 안 할래야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야, 81일차. 제가 계속 이게 인양 작업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인양 작업을 이렇게 오래 걸리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이게 정말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만 제가 이렇게, 이거 좀 벅차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인양 작업이 금방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금방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또 처음이라 가지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야, 참. 어? 됐다, 이제 됐다. 오, 참. 예, 이제 인양 중이네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요쪽 편에 있었잖아요, 맞죠? 왔다 갔다, X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찾죠? 한 방에 82일 걸렸습니다, 이 인양 작업하는데. 지금 이게 인양하고 있는 이게 침몰선, 이게 지도가 3이거든요 별표 3개 요렇게. 자, 올라오너라 배야.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아있니? 빨리 올라오너라. 어? 침몰선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양상황은 41%입니다 또 이게 체력이 이게 소모가 되네요. 배체력이. 이거 큰일나겠는데? 내구력이 더 떨어지면 위험한데? 빨리 올려야 되는데요? 여기 47%밖에 안 됐는데, 아직. 선원 다 죽어가겠다. 선원 4명 남았는데? 또 이거 파괴되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 거예요? 이야, 환장하겠네. 제가 지금 자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구력. 소리. 이야, 항해 불능됐다. 이야. 야, 겨우 찾았는데요, 이 위치를. 오호, 이거 일단 지금 방법이 혹시 난파를 버튼을 누르면 이게. 자, 일단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지금 방법이 뒤에 있는 그 마쇼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일단 마쇼 얘도 지금 선원이 두 명이거든요. 자, 일단 피를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제가 이 마쇼를 회복하고 딱 저 자리에서 인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딱 처음에 그 인양이 돼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자, 그래도 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저 초보 캐릭터는 지금 인양 작업에 실패해가지고 배가 박살이 났고요. 야, 이게 인양 작업이 그래도 게임은 잘 만들긴 잘 만들었다. 네. 배가 그만큼 무거우니까 배 체력이 까지는 거죠, 맞죠? 자, 일단 그 좀 자재를 좀 많이 실어가지고, 네. 한번 마쇼 캐릭에 자재를 좀 많이 실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해야 되나. 초보 캐릭은 구조 스킬을 제가 안 배워뒀거든요. 이게 배가 이렇게 인양 작업하다가 이렇게 실패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얘를 초대하고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초보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자, 일단은 좌표를 봐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쇼 캐릭에서 측량으로 이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측량할게. 자, 요쯤이었거든요. 좌표가 797,3058. 자, 외워야 된다. 797,3058. 자, 여기 채팅을 쳐놔야겠다. 797,3058. 예.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 일단 얘를 배를 가까운 항구로 데려가가지고 내구도랑 회복을 하고요. 그러고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좌충우돌 인양 작업이네요. 완전. 됐고, 자, 봅시다. 일단 조선공이 바로 앞에 있네요. 이 코토루의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고요. 제가 일단 이 선체가 다 파손됐는데 선체 수리를 하고 자,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구로 나가서 좀 보급에 이 자재가 아까 있었구나. 그래서 수리가 됐었던 거겠죠. 자, 됐고, 이제 선원은 조금 숙련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자, 선원은 다 채우고, 자, 이제 출항을 하겠습니다. 자, 출항을 할 거고, 자, 마쇼 캐릭도, 마쇼 캐릭을 따라갈게요. 초보 캐릭터. 자, 그리고 좌표, 아까 익혔던 좌표 있잖아요. 좌표가 797,3058. 네, 797,3058로 한번 가서 다시 인양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그래도 자재가 98개 제가 채워가지고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위치가 797 좌표 797 3058. 자, 이쯤인데요. 여기가 천천히 797 3058. 자, 요쯤입니다. 자, 요쯤에서 한번 인양 스킬을 써보도록 할게요. 오, 우와! 오! 바로! 이야, 처트, 처트! 야하! 네, 잘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자, 이번에는 그 혹시 체력이 떨어지면 수리를. 아, 수리 스킬도 이게 작동을 하네요. 자, 좋아. 이제 수리하고. 좋아, 올라와라. 이 나의 배를 무너뜨린 나쁜 배여, 빨리 올라오너라. 너의 얼굴이 궁금하구나. 자, 수리 스킬을 계속 사용해주고. 자, 이번에는 왜 이리 빨리 올라왔지? 벌써 올라왔네요. 자, 이제 예향. 자, 이제 예향을 해가지고, 제가 얘를 끄시고 다녀야 돼요. 이 마쇼 캐릭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거를 끄시고 다녀야 됩니다. 이 침몰손을 끄시고 다녀야지만 이 예양이라는 스킬이 올라간대요. 네, 저도 가이드 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침몰손을 끄시고 다니다 보면은 항구로 바로 데려가다 가면은 이게 예양 레벨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침몰손을 데리고 계속 이렇게 항구에 바로 입항하지 않고 이렇게 끄실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끄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침몰선아, 빨리 오너라. 너가 나의 배를 가라앉힌 녀석이구나.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요 침몰선 이게 그 인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80 며칠 걸렸잖아요. 이게 찾는 방법을 지금 어떤 팁 같은 것들도 제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좀 이제 인양, 뭐 직업이 굉장히 대항해 시대에 온라인에 많던데, 뭐 인양 관련, 예, 올랐네요. 말하는 도중에 예양 스킬 올랐네요. 자, 이제 목표 달성했습니다. 자, 예양 레벨 2, 인양 레벨 2가 되면은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그 뭐였노? 네, 제가 명칭을 다 기억 못해서 좀 볼게요. 해남사라는 전공을 배울 수 있답니다.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모험 레벨 있죠, 여러분들. 이 모험 레벨을 올리는 게 좀 가장 힘들잖아요. 모험 레벨을 조금 잘 올리려면 이 해남사도 좀 익혀야 된다고 길드원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가까운데 이제 들어가서 이 요놈의 침몰선, 네, 요 녀석을 탈탈 보물을 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물을 털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침몰선 조사. 이 버튼을 누르면요 들어가지더라고요. 예. 저도 인양 작업을 지금 배운 게 지금 몇 시간 안 됐습니다. 네. 몇 시간 안 됐고요. 자, 에르다예요. 에르다 왔고요. 자, 진주. 자, 진주가 나왔네요. 보물 상자에서. 진주족에서 얻어지는 동그란 보석. 굉장히 귀하다. 좀 한 팔아볼게요. 이게 교역에. 네. 금도 이거 다 금, 은, 진주 이것도 전부 교역 여기 침몰하면서 제가 얻은 것 같아요. 예. 자, 보물을 입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유 물품이 적재 암물을 정리해주세요. 합니다.
요것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는데, 이 소유 물품을 좀, 아, 지금 창고에 계속 가득 차가지고 힘든데, 비워줘야 됩니다. 이거 지도를 찾았으니까, 침몰선을 찾았잖아요. 이게 지도가 떠 있는 상태로, 아닌가, 배를 나가야지 이게 지도를 사용할 수 있나? 아, 이 지도가 사용 안 되네요. 나가서 사용되네. 자, 그러면은 이 소요 물품을 좀 비워보겠습니다. 자, 소요 물품에 조금 하나만 비워볼게요. 일단 보충용, 보충용 양쪽으로 하나 버리고, 자, 획득. 적재관 소요 물품 비웠는데, 또 하나 더 파괴시켜볼게요. 자, 오! 뭔가, 오, 지금 47개인데 왜 안 먹어지지? 아, 이 적재 아무리 가득 차네요. 오, 이게 왜 1124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일단 식량을 한번 비워볼게요. 자, 식량 비우고, 자, 획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돌도둑 새끼들 이거, 네, 돌도둑들 이거 처치할게요. 야, 임마, 나를 봐라. 나를 보느라 돌도둑 새끼들. 이 초보 캐릭은 제가 그 상인 위주로 키운 캐릭이다 보니까 일단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투 레벨은 그래도 좀 많이 올려줬거든요. 제 전투 레벨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신 길드원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도 침몰선의 조각지 지도를 주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 항구에 입항을 해가지고, 그, 자, 한번 볼게요. 완료했을 때 이 침몰선 지도는 안 뜨고, 이제 인양 작업을 몇 번 했는지가 나옵니다. 세 척. 네, 인양수는 세 척입니다라고 뜨고, 또 새롭게 이제 좀 새로운 지도에 대한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또 이거를 먹어줘야 돼요. 침몰선의 조각지도 이렇게 먹어주면요. 자, 먹어주고 이 일지를 누르시고 침몰선을 누르고 이 횟수 있죠. 처음에 요것도 아니 이거 4회를 다 채워야지 지도가 완성되는 줄 모르고 네, 요 지도를 보고 찾으러 가라는 줄 알았어요. 요 지도만 보고 네. 이게 미완성 지도입니다. 예. 처음에 이게 헷갈려서요. 저도 초보다 보니까 이제 두 개만 더 먹어주면 됩니다. 침몰선의 조각지도 두 개만 더 먹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예. 지도가 완성이 되면 이제 똑같이 요 세우타 있고 이 세비야 쪽이죠. 이 세비야 쪽에 가서 이제 지도를 발견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인양 작업을 하러. 그리고 이 인양 작업, 이 정확한 지도에서 이게 표시 동그라미인가 뭐 X인가 표시할 수 있는 게 지도 장인이라고 그 어디야? 아테네인가? 네, 아테네 쪽에 지도 장인이 있는 곳에서 말을 걸고 지도 장인한테 말을 걸고 좀 일정 부분에 5만 도카신가를 주면은 이 지도에 위치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터득한 방법이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인양 작업이 요렇게 힘들 때도 있다. 네. 라는 걸 제가 요게 조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네. 혹시 좀 인양 작업에 대한 좀 팁, 요런 것들을 제가 좀 혹시 아시다면 댓글로 조금 요런 방법도 있다라고 어떤 전직을 해야 되면 어떤 걸 전직해서 어떤 스킬을 배우면 조금 인양 작업에 침몰선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정보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인양 작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